해봐야 됐어요. 계약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너무 성급하고 무리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상은 씨가 와서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안 먹어서 저녁을 같이 먹자. 우리 뭘 먹을까요? 정말 해맑게 묻는데 좀 황당했습니다. 그렇죠. 그렇게 한 번만 더 다음번엔 꼭 다행이다.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. 하지 말아요. 상은 씨랑 헤어지고 싶지도 않아요. 오늘은 나랑 같이 있어 줄래요? 나를 비추는 그대의